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뚫리면서 유럽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관광 활성화에 주민들 일상까지 망가지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이제 그만 오라면서 관광객 제한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세느강 유람선에 빼곡히 몸을 실은 사람들. 로마 트레비 분수 주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보복 관광에 나선 겁니다.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부작용도 속출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숙소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올랐고 프랑스 작은 마을 에트르타이는 1년 새 1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주민들의 일상까지 지장받게 되면서 결국 유명 도시들은 이제 그만 오라며 고육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방문객 수를 세는가 하면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법령으로 방문객 숫자까지 제한했습니다. Mais moi je suis intimement persuadé que ça sera bon pour l'île. Ça sera bon pour l'environnement, mais ça sera bon pour les commerçants, ça sera bon pour les résidents et ça sera bon pour les visiteurs. J'en suis intimement persuadé. 그런데도 본격 휴가철을 맞아 오버투어리즘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유럽 도시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